얘가 공이 떠서 제일 멀리 가는 채인데 지금 거의 굴러갔죠 이게. 앞에 포물선 보면 얘가 백스윙을 들었다 얘가 천천히 내려온다고 하면 천천히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면서 맞아야 돼.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치니까 공이 굴러가는 거예요. 상체가 나가지 말고 어차피 공은 왼발 앞에 있죠. 그러면 몸이 나가면 공을 위로 칠 수가 없어요. 약간 뒤에서 공을 띄워줄 수 있게. 얼굴이 많이 움직이면 스윙이 예쁘게 안 나와요. 얘는 누가 머리를 딱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이렇게 하면 앞에 화면은 어차피 안 나와요. 여기 영상만 볼게요. 얘 얼굴이 움직이지 않고 만 치면 돼요. 이제 공 안 칠 거고 연습 스윙 한번 해볼게요. 공 없이 휘둘러 본 적 있죠? 네, 해볼게요. 하나. 오, 뚝 소리 났어. 다시 휘둘러 볼 거야. 멈추지 말고. 하나, 둘. 옳지. 다시 괜찮아요. 천천히 들었다. 바로 스윙. 옳지. 다시. 오, 갑자기 너무 빨라졌어. 야, 장난 아니네. 밥 많이 먹고 왔나 보다. 자, 다시. 원래 잘 치는 거 같아. 응, 잘 치는 거예요. 수덕. 옳지. 좋아, 좋아, 좋아. 우승 후보야. 200m 나갔어, 우승 후보야. 자, 여기는 필드에서 드라이버 치고 아이언 쳤을 때 조금 미스샷이 생겨서 세 번째 샷이나 아니면 파5에서 했을 때 28m가 남은 거예요. 컵까지의 거리가. 누가 더 가깝게 붙이냐에 따라서 해볼게요. 어프로치. 시범 보여드릴게요. 해서 지나갔죠? 그러면 지금 친 거보다 조금 내가 약하게.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. 이러면 거의, 어? 아, 다행이네요. 잘 맞았어. 자, 아까 여기 먼저 했으니까 여기 먼저. 약간 미니게임식으로 드라이버 다섯 개를 쳐서 이 중에 제일 멀리 간 거 하나 각자 기억을 해주면 돼요. 각자 기억을 해서 드라이버 제일 멀리 간 사람 뭐 1등한테 5점, 3점, 2점 이런 식으로 승점을 주고 게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갑자기 안 나갈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그거는 물음표니까 나는 포기야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완전 잘 쳤어요. 216m 현재. 오! 자, 센서가 인식 안 했으니까. 인정 안 할게요. 15m. 아니, 그래도 뒤에 더 있으니까. 네. 하나만 제대로 맞으면 돼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조금씩 늘다 보면 다섯 발째는 멀리 갈 거예요. 79m.
80. 조금씩 늘고 있어. 80. 오, 132. 오, 야, 이거 기회가 더 있었으면 200 갈 수 있어요. 256m. 아이쿠, 공을 안 봐서 그래요, 공을. 공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데, 먼저 몸이 가면 안 돼. 공을 끝까지 집중하시고. 아, 스윙은 예쁜데. 113m. 오! 조금만 더 힘내면 되겠다. 잘 레슨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저희 1조 우승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